전주에 왔습니다. 와, 너무 좋다. 바보도 사랑합니다. 뭐 하는 거야? 전주가 흥의 도시예요? 나 이번 연휴에 술 제일 많이 먹는 거 같아. 네, 전주. 전주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라고 한맥이 드디어 전주에 진출했습니다. 그 한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전주의 인증 맛집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집인지, 네, 일일 알바를 제가 해야 되니까 그 곳으로 가서 사장님이랑 또 만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가 그 신시가지라고, 야 오늘 한번 놀자, 오늘 한번 늘어지자 라고 했을 때 오는 곳이 바로 이 신시가지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 그냥 전주가 너무 좋더라고. 전주는 한옥마을이잖아요, 그죠? 한옥마을. 근데 일단 여기 신시가지에 왔으니까 어디서 할지가 일단 궁금하긴 한데, 어디지? 저긴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바로 만나 뵈는 거죠? 안녕하세요, 홈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대표 메뉴가 뭐예요? 전종류가 다 잘 나가고, 모듬전 육전, 보쌈, 또 이제 소고기 궁중전골이라고 해가지고. 전주분들은 되게 귀한 음식을 쉽게 이렇게, 우리는 약간 이렇게 뭐 금색 나오면 약간 느낌, 뭐야?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아, 전주분들은 그냥 시원하게 가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하면 될까요? 많이 오셔야 되니까, 저희 많이 또 오시게끔 홍보를. 이걸 통해야 된다는 거죠? 네. 훈민정음. 아, 여기가 전주 도청점이구나. 네, 신시가지는 뭐야, 그러면? 도청 앞 거리라서. 도청 앞 거리인데 여기 신시가지라고 불러요. 네. 신시가지가 지역명이 아니지? 네네. 아, 맞다. 오늘 제가 몇 분 모시면 돼요? 꽉 채워주시면. 근데 원래 여기 잘 되는 데잖아. 그렇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많이 모셔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가면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또 이제 슬슬 만나야 되는데.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이. 노래 틀면서 잡았습니다. 누가 이석훈이에요, 새 주얼. 아니, 뒤로 가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전주 분들이세요? 저만, 저만. 전주고. 여기 막 장점이 뭐예요, 전주의 장점은? 사람들도 다 착하고. 아니, 그 시야가 너무 좋지 않아요? 시야요? 이게 높은 데가 없으니까. 네, 아니면 말고. 좋아요. 맥주는 한맥은 알고 있었어요? 네, 알죠. 알죠. 어때요, 먹었을 때? 깔끔하죠, 한맥. 확실히 그런 거 있네. 고맙다. 알겠어요. 혹시나 이따가 시간 되면 놀러 와줘요. 고마워요. 재밌게 놀고. 네, 가요. 네. 어디 있어? 이따 놀러 와요, 시간 되면. 야, 이 길이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좋다. 나 너무 좋아. 어떡해. 여자친구가 제 안에 있어요. 아, 여자친구? 이게 약간 우리 시대로 따지면 엽기적인 그녀 영화 이런 느낌이거든. 여자친구가 원하는 거 해주셨구나. 네, 맞아요. 와, 너무 멋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전주에 왜 왔냐면, 네, 훈민정음이라고 신시가지에 있는데, 여기를 제가 이제 오늘 1일 알바를 하러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맥 세트를 시키시면 제가 이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이런 건데. 아니, 의상이 너무 독특한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인터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행지를 왜 전주로 오게 된 거예요? 한옥마을 구경하고 싶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데이트하시고 이따 시간 되면 놀러 오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저러면 추억이 많이 되지. 남자친구가 엄청 착해 보인다. 아, 안경 벗고 하면 할 수 있어. 상관없어. 안경 벗으면 아무도 못 알아봐. 사실 나 아까 무슨 치즈 닭갈비인가? 그래서 먹고 싶긴 했는데. 근데 또 먹어도 돼? 진짜? 안녕하세요, 저 이거 좀 먹으려고요. 나 근데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고 부드럽고. 괜찮아. 우리 전주 분들은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맨날 드시는 거야. 잘 생겼다. 아, 진짜? 여행 오셨어요, 어머니? 부산에서? 네. 육절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네. 아, 드신다고? 아,
맛있죠? 나는 어머니 또래 분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너무 좋아. 예, 예, 예. 어머니 전주 이행시. 전. 아, 그냥 먹지 왔어요. 주. 주로는 좀 먹으러. 좋은 추억 만드시고. 네, 너무 맛있어요. 많이 많이 드세요. 맞습니다, 어머니. 네. 네. 너무 귀여우시다. 진짜 팬이에요. 우리 저쪽에서 얘기할까요? 그거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두 분 친구예요? 네. 뱃속에서부터 이제. 엄마들이 친구? 네. 네.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만나. 아, 조동 모임이구나? 아, 네. 약간 소울메이트라 그러나, 이런 거? 그건 좋다. 그 단어 별로 기분 나빠요. 왜, 왜, 왜? 왜? 아, 별로.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사우진아.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삐졌는데? 나 노래요, 이따가. 경기장 앞에서. 맞아요. 네. 저 매장에서 노래 맨날 틀어놔요. 저도요. 아, 그 무슨 노래 되는데? 그대를 사랑해. 그 멋이 있잖아, 열 가지 이유. 이따 신시가지에서도 시간 내면 놀러 올게. 아, 알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지원의 미석준입니다. 신시가지에 훈민정음이라고 있어요. 그 가게에서 제가 이제 일일 알바를 하게 돼서 이렇게 전주에 오게 됐습니다. 편하게 오셔가지고 술 한잔 하시고 그러면 좋죠. 온 김에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까 합니다.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아. 너무 걱정하지는 마.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후회는 사치일 뿐이야. 다시 시작해볼게.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갔다 왔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아, 너무 좋더라고, 한옥마을. 좋았어요, 한옥마을. 네, 너무 좋아요. 여기를 맨날 그렇게 다니신 거 아니야? 네. 한옥마을. 아, 너무 좋... 아무튼 저 이제 바로 하면 되죠? 네, 앞치마를 앞치마? 입으시고. 세트? 아, 이거 하나 줄까요? 7번 한맥 네. 이거 드릴까요? 네. 네. 여기 있어요. 이거 들고 가면 되죠, 사장님? 네. 안주 나왔어요. 온 김에 내가 바로 술 친구를 해드릴게. 말동무로.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일단 술 한잔 하고 시작할까? 술 내가 한 잔씩 따라줘도 될까요? 네. 한맥이 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 한맥이 또 기가 막혀. 한맥, 맥주는 한맥. 아니 전주 보통 아니네. 가수는 이석훈, 가수는 이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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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훈. 내가 이 어린 기운에 따라갈 수가 없다. 자, 난 한 잔만 먹을게요. 어때요? 먹어보니까 한맥. 야, 맥주는 한맥이 진짜 부드럽고. 이게 한맥이 한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아, 맥주는 한맥! 아, 한맥! 아, 한맥! 성격이 너무 좋으시다, 둘 다. 둘이 친구? 네, 저희 진짜 절친이에요, 진짜. 텐션은 계속 이랬어요? 네, 원래 6시부터 계속 이랬어요. 둘이 원래 이래요? 네,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아, 전주는? 아유. 흥의 도시, 흥의 도시. 전주가 흥의 도시예요? 양반의 도시래요. 아이고! 양반이 더해요, 원래. 아, 양반이. 아무튼 둘이 좋은 추억도 만들고, 혹시 재밌게 먹어요? 쟤네들은 좀 쎄. 쟤네들은 좀 쎈데 내가 언제 이렇게 20대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 난 너무 좋은 경험인데. 아, 나는 대학교 때 진짜 지금 컨디션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뚱뚱했을 때로 돌아가는 건지. 지금? 나 완전 놀 것 같은데. 사장님, 다음 테이블 어디로 가요? 아니, 뭐 하고 있었어요? 자, 짠 한번 할까? 오이.
맛있는데요?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한맥이 부드럽다 부드럽다 못해 술 자리까지 부드럽게 만든다. 아, 술 자리까지? 아, 진짜로. 아니, 지금 뭐 어떤 사이예요? 이렇게 둘이는 친구고요. 여기 둘이 커플. 뭐 하는 거야? 커플 사이에 왜 껴있는 거야? 왜 껴있냐고, 커플 사이에. 군대 갑니다. 아.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근데 팁은 딱 하나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돼. 고민하는 순간 욕먹는 거야.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다 사람들이 지내는 데고 별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야, 이 음식은 진짜 전주의 자랑이다. 전주 콩나물 국밥. 그래, 이런 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런 게. 이런 걸 알아야 돼.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전주에서 생활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서울에서 살 것 같아요? 서울이요. 나는 전주가 너무 좋은데. 저 전주. 전주. 공기가 달라요, 이제. 달라? 하늘 색깔이 아예 다르더라고. 좋은 시간 보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하고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니까 늦게 왔어. 미안해. 조금씩만 줄게요. 짜란 사이! 자, 짜란 사이! 짜란 사이! 부드럽지 않아요? 부드러워. 나 이번 연도에 술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 다 전주꾼이에요? 네. 어떤 사이예요? 전주꾼. 전주는 어떤 곳이에요? 다 맛있어. 그냥 진짜 아무 곳에나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맞아. 전주 맛집이라 하면은 무조건 맛있어요. 무조건. 아, 그리고 야경 예뻐요. 아, 그래? 한옥마을에. 한옥마을은 낮보다 밤이 더 예뻐요. 와, 맞아요. 내가 아까 경기전에서 노래도 하고 했었는데. 들려주세요. 내가 나중에 혹시 이게 아니더라도 혹시나 오게 되면 아는 척 해도 편하게 해요. 우리 짜는 사이잖아요. 우리 짜는 사이잖아. 맞아. 편하게. 아무튼 너무 고맙고 술 맛있게 먹고. 아니, 그래가지고 다 끝났어요. 진짜 쉽지가 않네요, 정말. 나야 당연히 편하게 손님분들이 잘 해주셔서 그렇긴 한 건데 재밌기도 했지만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 장사가 잘 되니까 좋겠지. 네. 덕분에 오늘 너무 평일 매출. 그래, 잘 된 거예요? 네. 다행이다. 내가 방송하면서 약간 이게 춥기가 올라온 게 처음. 십몇 년 하면서 처음이에요. 전 이제 이거 앞치마 벗고 가면 될까요? 네. 풀어줘요. 갈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일단은 전주에 이렇게 또 신시가지에 와서 우리 많은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또 한맥이 인증한 맛집을 이렇게 제가 전주에 와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는 너무나 오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 그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요, 한맥이 인증한 전주의 맛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짠한 사이, 안녕!